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네, 바로 오늘 서울동원예술 실용학교와 현대백화점이 함께하는 특화 예전 공매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분위기를 훅끈 바람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솔직히 말해 no racist. 내게 엔딩 아주 잔인한 킥킥의 책 내게 혼이라고 위한 잡은 16마디의 건 사랑심을 쏘 유한한 사람 바람이 불어와 켜지는데도 지금 서울종합예술 실용학교 대동제 현장에 나와 있는 이윤아 정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곳에서 축제를 맞이해서 그렇죠. 먹거리들과 놀거리들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제 뒤에 여러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Follow me. Follow me. 네, 지금 옆쪽을 보시면요 맛있는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침 딱 배가 고픈데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배가 너무 고픈데 와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열정이 가득한 네.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막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네, 우리 유나 씨 식사하셨나요? 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배가 고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그쪽에, 정말 네. 다 먹어 치워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와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 맥주 톡톡 보이고요. 뭐 치즈, 뭐 맥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한번 먼저 가볼까요? 맥주 톡톡 치킨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죠. 그렇죠. 맥주 톡톡으로 한번 가보죠. 그렇습니다. 맥주 톡톡. 맥주 톡톡. 자, 맥주 톡톡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감독님 여기 한번 잡아줄까요? 스팀럭켓 2,000원, 세트 4,500원, 웨지 감자 2,000원. 굉장히 쌉니다.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엄청난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한번 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아, 이쪽으로 오시죠. 저 봐주시네요. 네, 이곳에서는요. 자,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죠? 백선예술교육입니다. 역시 명랑하네요. 네. 자, 이곳에는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는 웨지 감자와 치킨러겟과 맥주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역시. 어디 저희 하나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어디 네,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아, 유쾌하시네요.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소스 자, 머스타드 저는 먹겠습니다. 저도 머스타드 너무 좋아요. 네, 머스타드로다가. 자, 제가 하나씩만 주시면 됩니다. 입에 막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유나 씨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친절하세요. 너무 친절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손 좀 써야 돼요. 저도 첫끼라. 아, 첫끼죠. 아,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네, 감사하네요. 뭐예요? 비주얼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와 이게 진짜 학생들이 만든 거지만 자 여러분 이거는 저희를 위해서 두 개만 따로 준비를 그러니까요. 해주신 거고요 사실은 더 많은 양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규 씨 먼저 아 짠! 아, 같이 먹어봐 짠! 짠!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워낙 치킨 너겟 좋아하는데 우리 또 학생들이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맛있는 느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 맛있는 게 네, 이번에는 또 학생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저는 여기 한번. 네, 지금 축제가 한창 이렇게 진행 중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치겠어요. 아, 너무 맥주 좋아요. 한 잔과 이렇게 축제랑 어울리시는데. 아, 어떻게 지금 3년이 어떻게 되시죠? 4학년. 아,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은 마지막. 마지막 학기 한 학기 남았는데 앞으로의 각오와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자랑 한 가지만 딱 말씀하고 축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치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을 학생들이 최고의 자랑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 동생 학생들 가운데서 굉장히 멋지게 차별해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 무용예술계열 MC를 맡은 강우예술 김정범 백상민. 와, 선생님 지금 무대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을 하세요? 무용예술계열의 무대를 사회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용예술계열의 무대를 사회를 보내주셨을 때 한 번씩 말하시는 그냥 준비할 거 없이 오셔서 상황을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네, 흑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 그냥 딱 파이팅 한번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오뎅을 씹고 있어가지고 한번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를 위해서 지금 조리. 그러니까요. 왜요? 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손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주문할 때 직접 해서 바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 또 이것만 드리냐? 아니죠. 자, 옆에 보면 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기만 먹으면 또 그렇죠. 배가 허기 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식사 대용으로도 딱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라고요? 단돈 2,000원입니다. 싸네요. 굉장히 싸요. 남는 게 있을까요? 남는 게 있을까 싶은데 최고네요. 자, 그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깐 우리 저쪽에 노래하고 있는 현장에 한번 다녀볼까요? 저희 기다리는 동안 네. 노래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아주 굉장히 열창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박수, 박수. 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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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용음악과 보컬과 백효빈입니다. 네, 박수. 아, 금방 전에 또 멋진 노래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노래를 또 이렇게 맛깔나게 또 불러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어떤?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C댐엑스의 어디에도를 불렀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내서 해준 학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갔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학생을 들었던 고기를 그렇죠. 빨리 먹으러 가봐야겠죠. 나왔나요? 네.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일용할 양식이 나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를 잠깐만 두고 저희들이가 진지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SMR 한번 들려드릴까요? 자, 어떻게 한번 따야겠네요. 들리나요? 이게 ASMR이 되나요? 과자가 아니라서요.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팠어가지고 쩝쩝대는 거 아니고 저는 정말 저도 한번 맛을 보고 네. 자, 저는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엄마를 찾게 돼요. 엄마가 어딨죠? 저희 엄마가 만든 느낌? 엄마 아, 엄마도 네, 어머님을 찾게 되는 느낌. 이게 비결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고기 사장님의 손맛? 아, 고기 사장님의 또 손맛이라고. 저희가 이 가격은 또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얼마에 팔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비결, 진짜 비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가격은 2,000원이고요. 더 맛있게 드시려면 덮밥 말아듯이 그렇게 같이 비벼서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비결까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학생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요. 네. 다양한 먹거리들이 아직 끝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곳을 즐기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싸가트 센터로 놀러오세요.